화학대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황지상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강예림 골키퍼 그리고 최영주, 고유진, 고현주, 윤혜인 선수가 포백에 위치하겠고요. 송지윤, 송채은, 권희선, 이지민, 오혜빈 선수가 미드필더진에 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정수현 선수입니다. 자, 이매진 골키퍼가 키퍼 장갑을 끼겠고요. 포백에 김현지, 이민화, 이지연, 김소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앞선에 최정민, 이서영, 이혜은, 양현지, 김소연 선수가 미드필더진에 위치하겠고요. 최전방 최시은 선수가 위치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대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곧바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고려대, 화면 오른쪽에 울산과학대입니다. 자, 왼쪽 측면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자, 울산 과학대가 치고 올라옵니다. 오른쪽 측면인데요. 굉장히 좋은데요. 올려줍니다. 네. 골키퍼 손 맞고 그대로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앞쪽으로 처리했는데요. 윤혜인. 아, 윤혜인.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연결됐어요. 자,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에 해야죠. 꺾어놓고 골키퍼 막아냅니다. 자, 지금은 임예진 골키퍼의 정말 슈퍼 선택했는데요. 오른쪽 연결됐어요. 올라가야죠. 오른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슈팅까지 강예림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측면 윤혜인에게 연결됐습니다. 앞쪽으로 공간을 향해 밀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 연결됐어요. 권희선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슈팅까지 골키퍼 임예진이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자, 정수현 선수가 공간이 보이. 자, 고려대 강한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울산과학대입니다. 중앙으로 연결됐습니다. 권희선의 슈팅. 어우, 네. 골키퍼가 약간은 불안한 처리였지만 안전하게. 자, 이어받았습니다. 아, 굉장히 간결한 패스였어요. 공간을 향한 패스였어요. 송지윤 슛. 어허! 그대로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0. 오늘 경기 선취 득점 고려대입니다. 자, 송지윤 선수가 우선 볼을 받는 장면까지 정말 고려대에 정말 완벽한 패스플레이가 나왔고요. 자, 뒤쪽 송지윤이 파고들던 공간을 봤었던 고려대 선수들이었는데, 네, 송지윤에게 찬스가 오자 그 찬스를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송지윤 선수가 주력 싸움에서도 이겨냈고 이번에는 곧바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자, 오른발 슈팅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자, 골키퍼 없는 먼 포스트를 바라보고 때렸던 슈팅인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경기 계속해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이매진 골키퍼였는데 조금 뒤쪽으로 올랐어요. 자, 울산과학대가 역습을 준비하는데요.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럴 때 동료 선수들이 빨리 올라와 줘야 합니다. 자, 오른쪽 공간을 향해 패스해줬어요. 그리고 곧바로 슈팅까지 양현지 선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방향도 깔끔했고요. 연결됐습니다. 이예은. 이예은 올라갑니다. 아, 빨라요. 올려주는데요. 중앙에서 슈팅! 세컨볼. 자, 지금은 세컨볼 한번 때려봤던 최선. 왼쪽에 이혜은, 오른쪽에서 활약하던 이혜은 선수가 어느새 왼쪽 측면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끝이 났습니다. 세종고려대가 1대0 한 점을 앞서 나가면서 울산과학대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 선수들이 본인들의 플레이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송지윤, 송지윤 슈팅! 네. 막아냈습니다! 이매진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다시 송지윤. 지금은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송지윤 선수가 이 울산과학대 수비진에 모두 위치하고 자리에 있으면 서 있습니다. 김소연 올려줍니다. 중앙에서 헤딩! 어허! 골대를 감차합니다! 세컨볼! 있습니다. 송재은. 두 명의 수비 사이 빠져나왔습니다. 자, 송재은. 확실하게 처리해줘야 송재은 하는데요. 슛! 골키퍼 정면입니다. 강예림 선수 이어질 뻔했습니다. 자, 앞쪽으로 파고드는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자, 온사이드예요. 최서은. 최서은 슈팅! 슈팅! 오우, 막아냈어! 강예림 골키퍼가 선방을 성공합니다. 자, 지금은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도 자, 중앙에 패스로인 연결됐어요. 이영서 오른쪽 측면 최서은에게 올려줍니다. 헤딩! 자, 헤딩! 아하! 옆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크로스 이후에 잘라들어온 움직임. 하지만 공은 뒤쪽으로 흘렀고요. 오예빈이 다시 뒤쪽으로. 송재은이 앞으로 밀어줬어요. 오른발 슈팅!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이매진 골키퍼 가져왔고요. 오른쪽 측면
윤혜인이 뒤쪽으로 살짝 박스 안쪽으로 밀어 넣어줬습니다. 오예빈 슈팅 벗어납니다. 박스 안쪽에서 한 차례 좋은 슈팅을 가져가 봤던 오예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유진 킥을 준비합니다. 고유진 골키퍼 막을 수 없습니다. 고유진의 득점, 스코어 2대0. 고려대가 후반전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고유진 선수가 이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의 프리킥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려내면서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프리킥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가 2대0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울산과학대 입장에서는 좀 공격하기 힘든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고려대는 이 프리킥 득점 이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울산과학대에게 공격을 허용을 했거든요. 자, 과학대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반드시 동점골을 만들어냈어야 합니다만 아쉽게 득점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민수가 양손을 올려 보였습니다. 감아줬는데 자, 높이 올라왔어요. 박스 안쪽에서 굴절했는데 아하. 순간적으로 양 팀의 선수들 모두가 공의 위치를 놓쳤거든요. 네. 그리고 골포스트에도 한번 맞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지금은 강예림 선수가 후반전 추가 시간도 1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세종 고려대가 울산과학대를 상대로 2대 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우선 고려대가